나라 밖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활동 재개 지침이 발표됐고 일본은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주요국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약 216만 명, 사망자는 약 14만 5천 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하면서 주변 상황에 맞게 지침을 적용하도록 주지사에 권한을 줬습니다. 사망자가 1만 1,000명을 넘은 뉴욕주는 이달 말 해제 예정이었던 셧다운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확진자가 100만 명,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영국은 봉쇄령을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일본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중국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한시가 뒤늦게 사망자 1,209명을 더하면서 전체 사망자가 3,870여 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7개 지역에만 내렸던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전국민의 1인당 약 11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놓고 불안한 방법이라며 도입을 반대했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